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울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43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전체 입원 환자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. 의료진 숫자도 모자라고 확진자들을 옮길 다른 병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.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울산의 이 요양병원은 환자와 의료진이 집단 감염돼 지난 5일 동일 집단 격리된 뒤 사흘에 한 번씩 전수검사를 해왔습니다. 이번에 43명이 추가 감염되면서 전체 확진자가 157명으로 급증했습니다. 전체 입원 환자의 절반이 넘는 110명이 감염됐는데 어제는 90대 환자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. 그동안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서로 다른 층에 나눠 관리했지만 이번에 비확진자들이 머문 5개 층 모두에서 신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. 확진자를 다른 치료시설로 옮기려 해도 병상이 없는 실정입니다. 간호사, 간호조무사, 요양보호사를 자체적으로도 빨리 좀 확보를 해서 교대로 좀 투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 뭐 이렇게 응하는 분들이 지금 없습니다. 부산에선 춤동아리 회원 7명이 확진됐습니다. 지난 6일 한 웨딩홀에서 축하 공연을 한 뒤 하객들과 함께 뷔페식당에서 식사해 결혼식 참석자로 감염이 번질 수 있습니다. 지난번 초연 음악실 이후로 음악 연습이나 학원들에 대한 집합 제한을 하였습니다. 이렇게 동아리 형태의 또 조그마한 소모임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. 춤동아리 회원들이 고정된 연습실이 없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닌 점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. SBS 정준호입니다.